쓴 소설가고요. 대표작으로는 연탄길 1, 2, 3 그리고 가장 최근에 쓴 위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제가 그린 그림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참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어제도 저는 제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그저께는 제 아내하고 제 큰딸하고 싸웠고요. 어찌 생각하면 지지고 볶는 게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덜 싸울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말씀을 표대 삼아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있을 텐데요. 아마 그것은 사람의 기질만큼 다양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행복한 거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멋진 외모를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씀이 다 틀린 것 같지 않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동의하는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한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데요.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혹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었어도 집에 가서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다든가 자녀들과 사이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그가 일하는 일터에서 동료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그런 행복을 느낄 리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으로 바라보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건 무엇이고 마음으로 바라보는 건 무엇일까요? 저의 경우는 대부분 눈으로 바라보고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물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했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주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잘하면 인간관계도 훨씬 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그게 저에게는 지금도 큰 숙제고 앞으로도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판다 가족이 살고 있는 고래바위 동굴입니다. 왜 저곳이 고래바위 동굴이냐면요. 산 정상에 정말 고래바위가 있습니다. 고래바위가요. 자신의 입을 판다 가족이 살 수 있는 동굴로 허락한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어미 판다인데요. 어미 판다가 어느 날 고래바위에게 물었습니다. 너 진짜 고래 맞니? 고래바위는 진짜 고래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바다로 가야 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고요. 판다 가족은 저 고래바위 동굴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은하수를 바라보며 어미 판다는 새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강아지 한 마리가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뭘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강아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저 아이를 이해할 수가 없어. 쟤 왜 저러는 거지? 아무래도 미쳤나 봐. 뭘 보고 그러는 걸까요?
사막여우 한 마리가 눈 내린 들판을 걷다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막여우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쟤 정말 미쳤나 봐.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강아지가 본 것과 사막여우가 본 것이 어쩌면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말하는 걸까요? 어미판다였습니다. 어미판다의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어미판다는 눈만 내리면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요. 나무 위에 올라간 것까진 괜찮았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계속 눈이 내리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배를 굶어가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눈이 그쳐도 바로 내려오지 않고요. 눈이 그친 다음에 햇볕이 나와 햇볕에 눈이 녹아 군데군데 땅이 보이면 그때서야 다 죽어간 채로 내려옵니다. 왜 다 죽어간 채로 내려올까요?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요. 그런 어미판다를 보고서 강아지도 사막여우도 미쳤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어미판다와 비슷한 행동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거의 따돌림 당하기 알맞지요. 도대체 어미판다는 왜 그럴까요? 진심을 다해서 물었다면 지금 많은 아이들이 너를 조롱하고 있다고, 네가 하는 행동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네가 괜히 그럴 리 없으니까 너에게 무슨 아픔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내게 말해줄 수 있느냐고, 너를 돕고 싶다고 진심을 다해 물었다면 어미판다는 자신의 아픔을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묻지 않고 눈으로만 바라보고 미쳤다고 말했으니까요. 진심을 다해 물었다면 그것은 마음으로 바라보려는 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단지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어미판다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전 일입니다. 고래바위 동굴 저편으로 한방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동굴 안쪽에서 새끼들이 배고파 울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어여쁜 새끼 두 마리 기억나시죠? 네. 지금 울고 있는데 어미판다는 동굴 입구에 서서 먹이를 구하러 나가지 않고 망설이고만 있습니다. 일주일째. 새끼들이 배고파 울면 어미는 빨리 나가서 먹이를 구해와야 하는데 먹이를 구하러 나가지 않고 일주일 동안 서성거리고 있으니 어찌 보면 참 비정한 엄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미판다는 왜 먹이를 구하러 나가지 않고 저렇게 망설이고만 있을까요? 그 모습을 본 붉은 늑대가요 고개를 쑥 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 맞아? 아무리 봐도 이상해 쟤는. 깜장병아리가 촐랑거리며 말을 합니다. 비정한 엄마임에 틀림없어. 정말 엄마라면 저럴 리 없거든. 그들 또한 눈으로만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미판다에게 다가가 진심을 다해 물었다면 어미판다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해줄 것입니다. 새끼들이 배고파 우는데 먹이를 구하러 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줄 것 같거든요. 다가가 진심을 다해 묻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 바라보기일 텐데요. 깜장병아리와 붉은 늑대는 눈으로만 바라보고 어미판다에게 비난을 했습니다. 다시 3일이 지나 열흘째가 되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배고파 울고 있는 새끼들은 더 이상 지쳐서 울지도 못합니다. 어미판다는 그제서야 먹이를 구하러 첫 발을 떼기 시작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열흘 동안이나 새끼들이 배고파 엄마를 보채는데 먹이를 구하러 나가지 못했을까요? 어미판다에겐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곳을 빠져나가는 순간 눈 위에 선명하게 발자국이 남을 것이고요. 저 발자국을 보는 순간 자신들을 노리고 있는 사냥꾼들이 다가올 거라는 걸 어미판다는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이 그치고 햇볕에 눈이 녹아 군데군데 땅이 보일 때까지 어미판다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열흘 동안 눈이 그치지 않으니까
어미 판다는 할 수 없이 나가야 하는 것이요. 내리는 눈이 자신의 발자국을 덮어줄 거라고 믿었지만 덮어질 리 있을까요? 산 아래에서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두 명의 사냥꾼입니다. 이 사냥꾼들이 어미 판다의 발자국을 발견하는 순간 판다가 조금 위태로워지는데요. 오른쪽 한 사냥꾼 판다 발자국으로 종전걸음으로 다가가서 쪼그려 앉아 말했습니다. 판다 발자국이 틀림없어. 몇 달 전에 보았던 그놈이야. 지금 어미 발자국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새끼들은 집에 두고 왔으니 틀림없어. 내게 좋은 방법이 있어. 너는 어미 판다 발자국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가. 그래서 어미 판다를 잡아. 나는 이 발자국을 따라 산 위로 올라가서 새끼들을 잡을 테니까. 어때, 좋은 생각이지? 하고 그들은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어미 판다는 자기를 따라온 사냥꾼이 있었는데 그를 멋지게 따돌리고 가슴 가득 먹이를 들고 지금 새끼들을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찍고 내려온 발자국 그 위로 어지럽게 찍힌 사냥꾼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 가득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있었는데 어미 판다는 그 먹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려가야 하니까요. 먹이를 흩어뜨리고 어미 판다는 큰 걸음으로 새끼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손을 휘저으며 새끼들을 불러보았지만 이미 새끼들은 동굴 안에 없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 울면서 새끼들을 찾아보았지만 새끼들의 울음소리는 그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끼들은 벌써 산 하나를 넘어서 줄에 묶인 채 저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앞에 있는 새끼가 발버둥 쳤지만 어쩔 도리가 없지요. 새끼 판다들이 끌려간 뒤로도 숲속에 눈이 내리면 숲속은 적어도 눈에 보이기엔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저 숲속에는 순식간에 새끼 두 마리를 잃어버린 슬픈 어미 판다가 있죠. 어미 판다는 눈만 내리면 저렇게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 어미 판다는 눈만 내리면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눈길을 걸을 때마다 눈 위에 자신의 발자국이 남는데 그 발자국 볼 때마다 새끼들이 생각났습니다. 자기가 눈 위에 찍은 발자국 때문에 그 새끼들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새끼들에게 너무 미안했던 거죠. 그리고 공포스러웠던 겁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와서 걸을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차라리 나무 위로 올라가면 눈 위에 찍는 발자국 안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배고파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발자국을 보는 아픔보단 덜했으니까요. 새끼들과 함께 살던 곳에 어미 판다가 가보았습니다. 새끼들이 떠난 뒤로 저 집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어미 판다가 울고 있습니다. 누울 길 무렵까지 울음은 그치지 않았고요. 한밤이 되어도 어미 판다는 울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밤하늘의 은하수입니다. 그런데 밤하늘도 이전의 밤하늘이 아닙니다. 밤하늘 가득 새끼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미 판다는 분명히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겠죠? 아, 나무 위에 올라가 눈을 맞고 있네요. 어미 판다의 얼굴이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고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날이 추워지고 눈송이는 점점 굵어지는데 어미 판다는 이따금씩 털어내던 자신의 몸에 쌓인 눈도 털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미 판다 발에 고드름이 맺혔습니다. 어미 판다는 죽었습니다. 얼마나 춥고 외롭고 배가 고팠을까요? 누군가 다가가서 어미 판다의 아픔을 진심으로 들어주었더라면, 어미 판다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더라면 어미 판다는 저렇게 쓸쓸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어미 판다의 모습을 볼 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면 저 나무 위에서 죽어간 어미판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겹쳤습니다. 저 그림을 완성할 때 저 혼자 소리 내어서 많이 말했는데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판다가족이 살다간 고레바의 동굴엔 더 이상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늘 행복하게 바라보았던 노을을 닮은 꽃 새송이가 피어났는데요. 지금까지 드린 판다 이야기의 출처는 가장 최근에 쓴 위로란 책에 있는 출처고요. 그 사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제 아내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그 사람 참 이상해.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쓰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슬픔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슬픔 때문에 그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누군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가가 진심을 다해 물으면 그는 그의 아픔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미 판다가 죽은 붉은 나무입니다. 어미 판다가 나무 뒤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눈으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지.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눈으로 바라볼 것인지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지. 생텍시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저 같은 사람은 눈으로 본 거 거의 믿거든요. 보여달라고 말한 적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생텍시페리의 통찰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고요. 우리는 오직 마음으로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대로 짐작하지 않고 그에게로 다가가 진심을 다해 묻는 것. 너 틀림없이 기분 나쁠 거야. 네 얼굴에 써 있거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짐작하지 말고 가서 진심을 다해 물으면 그는 자신의 마음을 말해줄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생각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는 것이지요. 내 딸아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아이의 나이였을 때 나는 어땠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누군가 이야기할 때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미리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 안 들리거든요. 제가 할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먼저 나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에 가장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바라보기 훈련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 딸아이가요.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했는데 편지까지 써왔습니다. 저는 120가지 색연필이 있거든요. 아까 그 그림들은 그 색연필로 그린 건데 제 딸아이가 용감하게도 12가지 색연필을 저한테 선물했어요. 근데 참 마음 뭉클했습니다. 아빠가 늘 색연필 갖고 그림을 그리는 거 보고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돈이 모자라서 수성 색연필을 못 샀어.
미안해. 다음엔 아빠 꼭 수성 생필 사줄게. 미안하긴 뭐가 미안한가요?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리고 엄마에게도 어쩌면 그렇게 예쁜 나비 머리핀을 사다 줬는지요. 문제는 큰 아이였습니다. 20살이거든요. 대학교 1학년 된 20살 딸아이가 밤 12시가 돼도 안 들어왔습니다. 어버이날. 근데 12시쯤 넘으니까 카네이션 화분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끌고 다녔는지 카네이션이 전부 다 목을 꺾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제 아내가 너는 어떻게 동생보다 못하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진짜 한마디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까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속으로만 뭐 저 딴 게 다 있어 그냥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제 방에 들어왔는데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예수님의 주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생각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려면 저는 제 딸아이의 입장이 되어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저를 20살의 시절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20살의 시절로 돌아가 봤더니 보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것. 20살 먹은 대학교 1학년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보다 용돈이 10배는 많지만 돈 쓸 일은 100배도 더 많은 것이죠. 그 아이가 돈이 없는 건 당연했습니다. 카네이션 화분 하나만이라도 사온 게 참 다행인 거죠. 그래서 다음 날, 그날 저녁에 제가 딸아이 방에 가서 만 원짜리 여러 장을 살짝 놓아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로 그 다음 날 엄마 아빠 줄 팔찌를 하나씩 커플로 사갖고 왔어요. 근데 예쁘지 않아갖고 딱 한 번 하고 안 합니다. 다음에 팔찌 살 때는 꼭 아버지를 데려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난감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문하신 마음으로 바라보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작은 깨달음 얻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적도 많고요. 다음 질문인데요.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위로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좋은 위로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희 딸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지금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친구에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 친구는 나를 보면 계속 울 것 같거든. 친구를 어떻게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물었습니다. 마땅한 답이 없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너에게 마음 아팠던 일이 있었다면 그 이야기를 해줘. 사람들은 모두 다 저마다 자신만의 아픔을 갖고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냥 너의 아픔으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는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대학 시험에 떨어진 자녀를 둔 엄마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학 시험에 떨어진 자녀를 둔 엄마라는 것이죠. 명문대에 합격한 엄마가 대학 시험에 떨어진 자녀를 둔 엄마를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만히 있어주시는 것.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마음으로 격려해주는 것. 어찌 보면 참 비정한 이야기 같은데요. 그냥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아픔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